께서 네, 트로피를 전달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는 살면서 이런 긴 칭찬을 세 번째 오늘 듣게 됐네요. 매번 양평상에 이렇게 설 때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영화를 아주 디테일하고 예민하게 들여다보시는 그야말로 진짜 전문가분들이 뜻을 모아서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저로서는 이 자리에 서는 게 어렵고 또 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. 먼저 같이 함께 호흡을 했던 이성민 배우 그리고 곽도원, 이희준, 김소진 배우 이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제가 이 상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워낙 훌륭한 연기들로 저를 또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또 저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평상을 두 번씩이나 받게 해준 우민호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문득 그 영평상을 받게 됐다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끝내고 홍보를 하고 배우들과 또 감독님과 이렇게 함께 극장에 가서 무대 인사를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났어요. 근데 그렇게 관객들하고 호흡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극장을 다니면서 꽉 찬 관객석의 모습들을 보았던 날들이 너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계속 이렇게 기억 속에만 있으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다음 영화에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웃으면서 관객들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나무 주연상의 이병헌 씨였습니다.